안녕하세요. 아텐줌입니다. 오늘은 나이키 코르테즈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니커즈 중 하나인 코르테즈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깔끔한 스니커즈였습니다. 참 영롱하고 고운 새색시 같았네요. 이 고운 아이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락스물에 담고 전체적으로 색을 빼주었습니다. 사포를 이용하여 여기저기 사포질을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선 대칭보단 비대칭으로 사포질해주세요. 왁스로 인하여 스니커즈의 내구성이 약해져 있으므로 너무 과하게 하기보단 느낌을 낸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후 엔젤러스 스웨이드 염색제 노랑으로 가죽 부분을 추가 염색해주었습니다. 락스로 인하여 가죽색이 약해졌기에 다시 염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리뷰한 그 방법으로 중창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다이론사의 멀티 염료 골든글루 색상이 가장 무난합니다. 왁스로 인하여 코팅이 벗겨진 상태로 중창 도색이 잘 됩니다. 평소에는 이 정도의 자연스러운 도색을 선호하지만 코르테즈는 아주 거칠게 해주었습니다. 골든구스를 이기는 게 일단 목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보리 색상의 슈레이스 교체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젠 이 스니커즈와는 전혀 다른 제품인 것 같죠?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엄마는 새 신발을 저리 만든다고 싫어하시니 몰래 해야 합니다. 나만의 스니커즈가 만들어지면 저는 참 기분이가 좋습니다. 심플한 매력과 가벼운 무게로 매력있는 스니커즈 코르테즈는 호불호가 적은 스니커즈 중 하나입니다. 나이키의 시그니처 모델 중 하나로 다양한 색상의 코르테즈가 존재합니다. 지금 보신 코르테즈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너무나 많은 색상 조합의 코르테즈가 존재합니다. 에어포스 1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시그니처 색상을 알아보신다면 분명히 존재하는 스니커즈입니다. 거기에 저처럼 약간의 커스텀을 더해준다면 너무 매력있고 재미있는 스니커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떠한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매력있는 스니커즈가 코르테즈입니다. 여러분의 재미있는 아이템을 서로 공유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아템 중과 소통해주세요.